영광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제8탄 레이니의 IRT 스튜디오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5.5k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USB IO를 지원하는 현대적인 기타 앰프 IRT 스튜디오는 의외로 빈티지한 성향의 기타와도 멋진 궁합을 자랑했습니다. 오늘은 할로우 바디 기타를 대표하는 깁슨의 ES-335 모델과 슈퍼 스트렛을 사용하여 IRT 스튜디오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채널의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이고요. 레이니의 기술력이 녹아있는 내장 리버브 사운드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들어보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은총 씨께서 한번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앰프 라이브러리를 진행을 하면 오늘은 정말 어떤 기타와 궁합이 끝내주네요. 아니면 이거는 풀 크랭크업 사운드 잘 안 어울리네요. 이런 얘기들을 자주 했었는데 오늘은 쉑터 슈퍼스트랙까지도 두루두루 그죠? 두루두루 평준화된 사운드를 잘 들려줬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풀 크랭크업 된 상태에서 슈퍼스트랙 마지막에 은총 씨께서 연주를 다 끝내시면서 이렇게 파워 코드를 쭉쭉쭉 이렇게 긁어 주셨는데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 제가 뭐 오늘이 마지막 편이니까 약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 앰프 라이브러리를 이제 계속 관심 있어서 시청하신 분들은 일단은 옥스 사운드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앰프 헤드를 들으시면서 이 편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모든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쉑터가 약간 그러니까 슈퍼 스트랜뉴가 앰프 라이브러리를 했을 때 물론 클린톤에서는 그쵸, 다들 뭐 전혀 그런 게 없지만 뭔가 약간 부스팅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렇게 되는 약간 손해보는 기타죠. 네네. 근데 이 앰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모던하다. 모던하고 어떤 기타가 와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기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진짜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까를 저번 시간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말씀드렸지만 단체겠죠. 일단 첫 번째 단체, 뭐 학원, 뭐 합주실, 뭐 교회 이런 데서는 쓰시면은 그냥 누가 와도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연주를 하시고 이제 음악 활동을 좋아하시고 취미로 하시든 프로로 하시든 뭐 아니면 학생들이든 그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일단은 모든 시스템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 시스템을 구축 드리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약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헬릭스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뭐 헤드러쉬 정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뭐 뭐가 있을까요? 옥스를 사용하는데 메인 앰프가 있으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형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브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그냥 플랫한 앰프 맞아요. 내가 색깔을 좀 띄지 않고 어떠한 음악에도 잘 묻을 수 있는 근데 이거 가요나 팝씬에서는 되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니까 시즌별로 기타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뭐 타일러 유행할 때도 있고 써가 유행할 때도 있고 기타에서 봤을 때 왜 앤더슨은 얇고 길게 계속 가냐면 앤더슨 자체가 거의 무색 무치잖아요. 정말 플랫한 기타에 딱 그 정점에 있는 기타인데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랑받고 가지고 있으면 잘 안 팔고 계속 쓰는 이유가 그쵸. 그런 겁니다. 마치 앰프레드계 약간 앤더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그 포지션을 두고 쓰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뭐 다들 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앰프 세팅을 해서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굳이 녹음을 받을 때 공간계 페달을 굳이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뭐냐면 내가 캠퍼로 녹음해도 프랙탈 녹음해도 공간계를 다 뭔가 확실해서 다 짜서 하는 게 아닌 이상 일단 기본적으로 녹음할 때 드라이 소스부터 주고 네. 공간계는 차라리 나중 후반 작업으로 네. 했을 때 훨씬 더 편해요. 예를 들면 내가 공간계를 다 조성하면은 뭔가 안 어울렸을 때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다시 쳐야 된단 네. 말이죠. 그래서 요즘 약간 추세가 드라이 톤만 주고 이제 웹 계열이나 모듈 계열은 나중에 걸었다 뺐다 약간 하는 왜냐 플러그인이 워낙 좋은 게 네. 많으니까 그러면 봤을 때 이 딱 모던하고 이제 프레탄 이 앰프가 얼마나 좋은 발군의 그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지 네. 않나. 그리고 일단 가격이 굉장히 착하다는 네. 거죠. 레이니는 가격이 착하고 여러분들이 프로 아마를 이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앰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이제 4인용짜리 게임을 플레이할 때 파워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있고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있고 뭐 다양한 뭐 리치가 긴 캐릭터도 있고 하지만 1번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는 모든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레이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 레이니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 뭐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추억의 오락실 게임 네? 중에 던전 앤 드래곤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가 제일 좋은 캐릭터가 뭐냐면 전사입니다. 결국에는 힘도 좋고 뭐 근데 전사의 단점이 있죠. 마법을 못 쓰죠. 네네. 근데 하지만 전사로 플레이해보면 아 전사가 정말 좋은 게 많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그럼 뭔가 모든 거가 다 가지고 있는 건 엘프 아니야? 엘프 맞습니다. 그렇죠. 뭐 때리는 것도 되고 마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딜도 약해. 딜도 좀 약하고 약해, 다 약해. 네. 체력도 좀 약하고 다 되는데 다 약해. 이제 그러니까 뭐 어느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위치를 굳건히 지키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사 캐릭터 네. 던전 앤 드래곤 전사 캐릭터가 아닌가 1번 캐릭터 같은 그렇습니다. 1번 캐릭터입니다. 저희가 아마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시즌 1이라고 제가 명명을 할게요.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말고 다른 컨텐츠들이 또 계속해서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저희가 근데 뭐 약간 예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앰프 라이브러리가 다시 이렇게 좀 쭉 시작될 때쯤에는 네. 여러분들 굉장히 반가워라 앰프들과 무시무시한 앰프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이거를 한다고 하는 앰프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네. 감히 약간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고만 저희가 해드리고요. 뭔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